안녕하세요, 희월입니다. 드디어 고3의 공부가 끝나고 흥신메트로에 컴백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끝까지 철도의 길을 고집하여 드디어 내년에 철도학과에 재학하게 된 희월입니다. 자, 오늘 겸사겸사해서 12월 7일자로 업데이트된 흠신메트로의 원핸들 차량을 짧게 운행해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흠신메트로를 안하다가 업데이트 이후에 처음 운행하는 거라서 다소 정차시 미흡한 점과 운전 도중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열차 출발시킵니다. 앞에 남명역이 보입니다. 제동을 미리 걸어서 속도를 줄이고 들어갑시다. 이번 역은 남명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남명. Namyeong. The station number is 13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있습니다. 여기서 제동 좀 풀고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멈췄네요. 자, 출입문 닫힘, 진로 양호, 열차 발차. 다음 역은 서울,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문 오른쪽입니다. 차량 구간 예고 표지 통과. 차량 예고. 회생제동 스위치를 열어둘게요. 확인해주세요. 차량 예고. 회생제동 스위치를 확인해주세요. 속도 제한 반경 예정 65km. 속도 제한 반경 예정 65km. 차량 구간 교직료 65km. 여기서부터는 차량 구간입니다. 속도 제한 변경 예정 45km. 속도 제한 변경 예정 45km. 속도 제한 변경 예정 45km. 오른쪽입니다. 4호선 경선 역행 표지 회생제동 다시 정상으로 돌려줍니다. H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실 계속 신호는 45km 현시하고 있으므로 45km 이하로 주행합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eoul Station. Seoul Station. 근데 제가 흠신메트로를 하면서 굉장히 못하는 게 저속 진입으로 정차하는 거를 굉장히 못해요. 이번에도 한번 집중해서 잘 멈춰 보겠습니다.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and convenient HDX or other rail services. Please watch your step. 이쯤에서 고개 돌려주고 좀 빠른 것
아, 좀 빨랐네요. 그래도 정위치 정차 출입문 열림. 출입문 닫힘, 진로 양호, 열차 발차. 다음역 시청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빠른 것 같은데 약간 좀 빠르게 달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좀 빠르다. 이번 역은 제동을 좀 세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오버런 걸릴 것 같은. 아이, 5단? 속도제한 변경 예정. 선수 웬만하면은 4단 이상은 안 잡거든요. 속도제한 변경 예정 45km. 그래도 뭐 오버런을 하지 않았네요. 정위치 정차 출입문 열림. 앞에 황색 등이 현시되어 있죠. 45km 이하로 운행해야 됩니다. 출입문 닫힘 확인, 진로 양호, 속도 제한 45km, 열차 발차. 지금 앞에 45에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저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경보음과 함께 열차가 멈추게 됩니다. 이 앞에 급곡선이 많이 들어본 그 종각 드리프트입니다. 여기도 문제가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속 진입 더럽게 못 멈춘다. 이번에도 저속 진입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반대편에 정차에 있는 열차가 있네요. 기관사님 눈뽕 안 당하시게 불 잠깐 꺼줍니다. 이번 역은 종각,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종각. 지나가면은 다시 켜주고 똥. 이번에도 한번 오차 없이 멈춰볼게요. 이번 역은 정차역입니다. 진입속도는 지금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나이 정위치 정차 출입문 열림. 자, 여기까지 원핸들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